적어도 말이야. 덱 벌써 23장이네. 든든하네. 세상에. 수비. 염주 들고 타격 수비 늘어나니까 진짜 똥겜 돼. 원래 똥겜이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맹단단투. 제발요, 님. 아, 안 돼.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나쁜 놈. 아니 뭐 이래? 녹아내린 알. 드디어 지울 수 있다. 타격 지워서 금강 줘봤자. 금강 줘 뭐지? 주판, 작은 상자, 곤충 박제? 박제 안 쓰면 내가 뒤지지 않을까? 연금. 아싸. 보스 대빵 슬라임이네. 돌멩이 후회 펜타그래프 나이스. 저주 수집해도 되겠는데. 아니 슬라임도 놀라서 물음표 띄운다. 어서오세요.
후배도 안락 실패일걸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복제 포션 죽어 죽어 죽어. 연금 넣었으니까 성낙 없을래? 연금 성낙 없. 염주니까 물음표 좀 더 가볼까? 저주받아서 힘도 좀 올리고. 똥공격. 똥공격이 저주 버려주지 않을까요? 킹진 단검분사 힘이 4나 되는데 단분사 넣어야지.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단투발 놀리면 잘 나네. 수치. 저주 지울까 아니면 타격을 지울까? 저주 지우고 최대 체력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심 지우고 최대 체력 25. 힘 안 떨어뜨렸으면 파란 것도 잡았다. 스네코 기름 설치. 설치는 강화된 거 나와도 진짜 잡기 꺼려지네. 3코덱이니까 하나 들고 갈까? 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포션 벨트까지. 성낙과 포션 벨트. 갓갓독. 소주 나올 각인데. 독재 파멸 비타. 그만 넣을까? 파워 카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슬슬 더슬. 공격 카드 지워서 힘 받자. 빰빰빰빰빰빰. 어? 개구라님? 개꿀각인데? 타격이 근데 다섯 장이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개꿀이지. 저도 제거로 쳐야 되나? 타격이 4장이 지워지긴 했지. 이거는 변화 아니잖아. 세상. 수치. 금강저 기득. 병번개. 병번개 신경독 정도 할만한데. 아니면은 뱀반지 있으니까 연금 넣어놓을까? 걔도 넣자. 내장 지워졌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금강저 두 개를 먹을 게 아니라 공격 카드를 4장 지워야 되는구나. 근데 공격 카드 4장 지울 카드가 있나? 단검 투척 플라이 니키 이런 거 지우자. 흡혈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네. 금강저도 두 개 더 먹어야 되네. 그러면 그러네. 수비 4장 지우고 돌 두 개 받을 수도 있네. 그래도 공격 카드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플라잉 니 단검 투척. 이러면 지금은 계산이 맞지. 두 장 더 지워야 되고 공격 카드 4장 지웠으니까 금강서 두 개 먹고. 그러면 내가 두 개 더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수비 두 장 지우면은 맨들맨들한 돌 먹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수비 카드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래도 흡혈 3회복이니까 이거 뭘 두 장을 주제. 천적 지우까?
어서 오세요. 똥 공격 지울까? 그러면 또 금강좌 먹고 천적 지우자. 그러면은 금강전 하나 추가되는구나. 흡혈 이벤트가 효율을 미쳤네. 아이고, 아이 뭐 어떻게 저렇게 전체 공격만 다 가져가냐. 신경도 네, 맞춰봐 그냥. 요정 두 마리나 있다. 독바 독바. 와우, 맞았는데 피가 찬다. 사일런트 2페이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이 필요했을까? 세 장 짓고 수비 다 버리고 수비 네 장 지우고 매끄러운 돌 두 개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미친 소주. 블리트 잡았구나. 여기 가서 제거 한 번 더 하고 공중제비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자상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흡혈하자. 흡혈 못했다. 킹진 3코스트 덱이라서 조금 2코스트 넣기가 버겁다. 흡혈 손해봤다. 유독가스 플래츠. 그래도 겁나 세겠네. 이거 공격 카드 좀 더 지워야겠는데. 왜 이렇게 제비 고개 같은 게 안 되지? 구르기 넣자. 공격 카드 좀 지우고 단투랑 흡혈 하나 지우자. 아닌가, 단투는 필요할 것 같은데.
흡혈 두 개 지우자. 아닌가? 흡혈 중요한데. 영코스트 카드들은 수리건복에 남겨놓고. 아, 그냥 흡혈 두 개 지우자. 금강저 구르기 사고. 어허. 벌집. 벌집 사는 게 낫을까? 벌집이 코스트인데 프레체가 더 세지 않을까? 고개. 하짐석. 이거 상자 위에 하나 더 있지. 포션 리워드 찬스 마이너스 10%. 포션 비행기 안 나왔을걸요. 스낵 후기로 카드를 10장 뽑습니다. 스킬 카드가 없네. 식권 전문성. 아니 지금 전문성을 어디다 써. 맹단 넣자. 수리검도 있고. 잉크병. 왜 이렇게 물음표에서 상자가 많이 나오지? 유령 불가침을 이었습니다. 이게 포션이지. 총매. 총매 어디다 쓰냐. 강화도 안 돼 있고. 물음표 카드. 저거 공중제비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겁나 세네. 피단병 화염포션 대신 처분 정밀. 웬 정밀. 칸카털. 상자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물고기도 짜기. 고대 포션. 프레츠 제비. 세상에 프레츠 제비일까?
제비도 갖고 싶긴 한데 프레스 너무 달달함. 프레스 호로록 호로록 때리면은 다 죽음. 벤서 신경. 지금 덱 보면은 넣을 만한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넣을까? 핸드 부수. 와우. 어접시. 오목해졌죠. 아우, 비행기 필요하다. 아아아. 야. 죽겠다. 포션 열심히 아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다 쓸모 없어졌어. 열이 썩은 놈. 프레츠 타이밍 좀 심한데. 야,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나오냐. 민첩 20. 달팽이 진짜 손이 손패가 쩍쩍 말라 비틀어져. 괜히 카드 썼다가 잉크병 빠졌어. 찬산 구르기 무검 망단. 망단이 제일 낫겠지. 와, 신성이다.
나부사랑 흡혈이랑 지울까? 재생? 엔트로피? 이렇게 들고 갈까? 이 정도면 거의 깰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들고 간다. 저주 1힘인데 3코덱에 코스트도 핸드도 다 못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흡혈... 아니 배신 지울까? 죽죽죽이랑 단투를 지울까? 유물이 반대쪽에서다. 이제 180골드 있는데 금강전 하나 사면 되겠네. 아니면 불격 귀찌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귀찌삐 사자. 귀찌삐 필요할 것 같아. 족쇄. 귀찌삐 솔직히 개구리지. 갓갓비. 어족이 이번 턴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체력. 펜타그래프 있었지? 펜타 있으면 좀 낫다. 못 잡을 것 같은데.
오우 쉣. 그리운 귀세비. 독쇠는 빠졌지만 귀세비가 안 빠졌으니까 막을 수 있다. 최고의 귀지비. 갓갓비. 갓갓갓.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겼지? 카드를 다 지우느라 뭐가 없어서 그런가? 3코 덱이어서 힘들긴 했네. 빛나는 것이 좋아.